그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폴란드의 그 숲길을 처음 걸으셨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근무도 많이 하시면서 해외 그 다양한 자연 지형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책에서 이제 대한민국 사냐가 맨발걸음의 최적지라고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산야가 산지가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 너무 가난하게 살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전국의 모든 도시에 가운데는 또는 옆에는 항상 자그마한 산들이 막 질비하게 있어요. 어디 가나 언제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산이 있어요. 숲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맨발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맨발. 그래서 우리는 금수강산이다. 그래서 우리 맨발 걷기에 발원지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대한민국을. 자,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그 가을에 배 얼마나 막 물이 막 많은 사근사근하잖아요. 그런 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물컹물컹하고 이런 배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게다. 자, 대한민국의 인삼. 이 인삼을 중국이나 일본에나 갖다 심어도 한국의 대한민국의 인삼과 같은 그런 성분을 가진 인삼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저기 마이클 브린이라는 영국 기자는 여기 15년간 살고 난 다음에 한국인을 말한다는 책에서 한국의 한우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 실제 한우가 맛있잖아요. 한국의 꿩이 제일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한국의 사냐는 음과 양이 충돌하는 강한 지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땅에서 맨발로 걷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한 거예요. 치유가 빨리 일어난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는 황토가 많잖아요. 황토가. 그 황토길은 치유의 보고입니다. 치유의 보고. 일반 흙길도 치유되지만, 거기도 땅속에 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오지만, 황토길도 똑같은 전자가 올라올 뿐만 아니라, 그 황토에는 그 자체 가지고 있는 유익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빠른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삼면이 바다. 바다는 염도가 3.5%예요. 염분이 많은 물은 일반 물보다 전도성이 훨씬 더 높아요. 전기가 훨씬 더잘 통해. 그 바닷가에 찰랑찰랑한 물이 있는 거기를 맨발로 걸으시면 치유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십니다. 거기다가 갯벌들도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갯벌들을 맨발로 걸으시면 그 완전한 치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그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예방될 수 있는 예방의 땅. 우리는 건강하게 살수 있는 천지적인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입니다. 예. 저그 맨발 걷기 이제 저도 이제 뭐 책을 읽고 막 하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대모산 이제 작가님께서 활동하시는 대모산하고 대전의 계족산이 이제 주로 많이 검색되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맨발 걷기 좋은 곳 어딘가요? 자, 지금은 뭐 우리 서울 강남의 대모산이 치유의 성지 1호로 저희가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실제 대모산에 와 보시면은 그 산세가 너무나 포근하고 아름답고 작지만은 그 안에는 계곡도 있고 또 많은 이저 샘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도 막 충분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막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황토길이 천연의 황토길이 있고요. 또그 이외에도 치유가 일어나는 좋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금대산 박성태 교수 그 전립선암이 병원에서 치료 불가했다는 그런 전립선암이 치유된 금대산도 좋아요. 금대산도 좋고 거기도 황토길이고요. 그리고 저 인천에 우리 저 80세 이강일 이사장님이 파킨슨병이 치유된 그 산도 이 정상 쪽이 낮은 산이지만
완전히 금빛 황토예요. 제가 거기를 가보고 네. 이거는 완벽한 이 자체가 네. 치유의 그런 황토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김해 분성산 황토길 이거는 사실 일반 숲길에다가 네. 황토길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황토를 가져다가 거기 네. 황토를 조성했지만 거기서 지금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국 어디나 네. 전부 다 치유가 되는 그런 멋진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맨발 걷기가 이제 과학적으로 건강 증진의 비법인 이유 세 가지를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예, 예, 예.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러신가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확립한 맨발 걷기 이론 책에는 그야말로 정밀합니다. 정밀하고 그리고 뭐 저희는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첫 번째는 우선 지압 이론입니다. 제가 2006년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쓸 때 네. 채용한 이론 체계가 바로 자연의 지압 이론이다. 여러분들 발 마사지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네.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압하시는 분들이 어디 몸이 안 좋으신 데가 어딘가 이거를 물으셔가지고 거기에 해당 부위를 심장이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그럼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압해 주세요. 그럼 한 20kg, 30kg 힘으로 지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숲길에는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와 같은 무수한 진료들이 놓여 있어요. 자,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은 제 몸무게로 50kg, 60kg, 70kg로 누르잖아요. 그리고 특정 부위를 지압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 있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을 다 지압해줘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면은 지압 효과가 완벽합니다.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우리 몸무게의 힘만큼 지압이 되니까 한 시간 걷든 두 시간 걷든 세 시간 걷든 막 지압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압 효과가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모든 장기의 혈액이 왕성하게 흐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면역체계가 왕성해지면서 웬만한 질병이 걸리지 않는 강건한 체질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지 이론이라는 중요한 또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클린트 오버라는 전기 기술자가 2010년도에 저기 시나트라 박사와 같은 심장의학자 들하고 같이 이제 그 발표한 그런 이론인데요. 아까 제가 태양으로부터 전자가 와가지고 땅에 대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자가 우리 몸 안으로 올라와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처음 이 이론을 발견할 때 신발을 신고 땅과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전압을 재니까 500mV, 600mV, 심지어는 막 1000mV까지 나와요. 네. 주변에 전기장이 많이 있게 되면은. 네. 자, 그런데 신발을 벗고 땅을 딱 접하기만 하면은 그 순간 0V로 예외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연구한 결과 땅에서는 음전하로 충만된 자유전자가 막 올라오고 네. 우리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거나 음식을 먹거나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면 활성산소가 계속 생성이 돼요. 마치 자동차가 가면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우리도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클린트 오버가 발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은 땅속에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몸속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만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순간적으로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마치 수십만 볼트의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진 낙뢰가 떨어지면 피뢰침을 통해서 순식간에 땅속으로 다 빠져나가요. 네. 그거나 마찬가지. 신발을 벗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활성산소가 땅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음전하를 띤 전자와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중화되고 소멸돼. 그래서 암이 치유되고 그래서 고혈압이 치유되고 그래서 고혈당이 치유되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항산화 효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와요. 전자가 올라와 음전하를 띤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네. 우리 적혈구의 표면전하를 올려줘요. 그래서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이라는 단위를 평균 2.7배로 올려줘요. 이거는 미국의 임상론 실험으로서 입증된 거예요. 2.7배로 올려줘요. 자, 막 세포 간에 밀어내니까 끈적끈적했던 세포들이 쫙 포도알처럼 늘어서요.
혈액이 묽어지는 거예요. 네. 점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자, 혈액이 점성이 묽어지면 어떻게 돼요? 혈류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평균 2.68배가 올라가요. 자, 혈류의 속도가 올라가니까 점성은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올라간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혈전이 생기겠어요? 안 생겼어요? 혈전이 안 생겨요. 혈전이 안 생기니까 심혈관 질환, 뇌질환이 예방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이건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갑자기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분들 많아요. 네.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자, 거기다가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에 전 10만 킬로에 달하는 온몸의 모세혈관에 혈액이 쫙 돌게 돼요. 혈액이 돌게 되니까 수족냉증, 막 손발이 막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사람들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막 머리끝까지 모세혈관에 혈액이 돌게 되니까 모낭세포에 우리 신발을 신고 살면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이 모낭세포에 혈액이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은 대머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머리가 막 듬성듬성 빠져요. 왜? 모낭세포에 혈액이 돌지 않으니까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시들시들해. 그러니까 머리가 빠져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고 모낭세포에 혈액이 막 도니까 다시 발모내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새로나요. 막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네. 자, 그것뿐만이겠어요. 얼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검버섯이 피는 사람들. 검버섯이 툭툭 떨어져요. 검버섯이 없어져요. 야. 자글자글하던 주름이 쫙 펴져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혈액이 뇌세포를 돌면서 죽어가던 뇌세포를, 시들시들한 뇌세포를 살려내는 거예요.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노폐물을 거두니까 뇌세포가 막 살아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인천의 80세 한의사님이 네. 평생을 한의사로, 유명한 한의사세요. 50년 이상은 한의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7년 전에 파킨슨이 왔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아무리 침을 놔도, 아무리 한약을 먹어도, 아무리 양방의 약을 먹어도, 도파민이라는 약을 먹었더니 처음에 한 알, 그 다음에 두 알 계속 악화되니까 두 알, 세 알 이렇게 높여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다행스럽게도 한 알 먹었더니 변비가 와가지고 네. 매일 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삶의 질이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이런 제대로 누웠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으려면 남이 부축해야 되고 휠체어 타야 되고 손은 자꾸 떨리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쓴 맨발로 걸으라는 책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이 맨발로 걸으라는 책을 보시고 맨발로 걷는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인천의 청량산을 오후에 가셔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처음에는 부축해서 걷다가 지금은 혼자서 지팡이 잡고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어떻게 또 찾아내게 됐냐면은 잠깐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한 서너 달 전에 미국의 한 건축가가 알츠하이머 병이 걸렸어요. 네. 알츠하이머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으로부터 앞으로 6개월 내에 가족도 못 알아보고 기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러다가 죽는다. 이거는 불치의 병이다. 이렇게 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나 살아있을 수가 없어. 내가 나중에 내 아내도 못 알아보고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비참한 삶을 내가 살고 싶지 않다. 그 부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차라리 나 안락사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실제 스위스의 안락사 기관에 가가지고 안락사를 했어요. 네. 약을 먹고. 그거를 글로 쓴 부인의 이야기가 신문에 되면서 제가 그 딱 기사를 보는 순간 이거는 국가가, 사회가 살해한 거다. 치유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치의 병으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한 것이다. 그때 제가 인천에 우리 회원들로부터 한 병원의 이사장님이 7년 전에 파킨슨이 지금 거의 다 나았다. 네. 그거 내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수소문 해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이사장님 지금 세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불치의 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런 현상을 같이 막으십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저한 언론 기자를 모시고 가가지고 인터뷰해서 신문에 나고 그 다음 날 제가 청량산까지 찾아가가지고 유튜브를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파킨슨이 치유된 겁니다.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유명한 그 강사이신 김창옥 선생님 지금 갑자기 치매 알츠하이머 증상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기억력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겼어요? 김창옥 선생님은 맨발로 걸으셔야 돼요. 맨발로 걸으시면 혈액이 막 맑아져가지고 뇌세포에 지금 막 시들어가는 뇌세포를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려낼 수 있어요. 이 우리 은퇴학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김창욱 선생님은 즉시 우리 맨발 걷기를 지금 우리 방학이지만 제가 따로 같이 맨발로 걸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맨발로 걸으시면 지금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완화시킬 수 있고 치유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지금 접지 효과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갔는데 재밌게 잘 했습니다. 뭐그 이외에도 막 접지 효과가 우리 저 ATP 저 생성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항산화 효과, 혈액이성 효과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에너지 대사 핵심 물질이 뭐예요? ITP, 아데노신 3인산. 그게 생성이 돼야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평소에 우리는 ATP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신선한 야채하고 과일을 먹을 때 거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서 전자 전달기에다가 전자를 공급해가지고 ATP가 생성이 돼.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자꾸 소진되고 쇠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맨발로 걸으면 땅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전자가 올라오잖아요. 끊임없이 전자가 올라와요.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의 전자 전달기에다가 계속 전자를 공급해. 그러니까 여기서 산소하고 포도당하고 타가지고 ATP가 계속 생성돼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활력이 막 충전되는 거예요.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산화 신고 4시간, 5시간을 등산하고 집에 오면은 파김치가 돼. 피곤해가지고 막 지쳐요. 자, 그런데 맨발로 4시간, 5시간 등산하고 집에 오시면은 우리 여성분들 전부 다 집에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하세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막 활력이 충전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항노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항산화 효과로도 항노화가 되고, 혈액이성 효과로도 항노화가 되고, 지금 ATP 생성 효과로도 항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걸으시면 모든 여성분들이 전부 다 이뻐지고 젊어집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대무산에 오시는 여성분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서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여기 계실 거다. 우리는 안 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아, 그만큼 맨발 걷기 효과가 크다는, 있습니다. 아. 예.